했습니까? 됐습니까? 네. 여러분, 자, 시작한 거야? 네. 자, 오늘도 오전에 뭐 일을 하나 끝내고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어. 이게 귀엽지 않나 이거? 그죠? 이번 도쿄컴콘에서 구한 거야. 고지러 보자. 다 팔렸다는 거 땡깡 펴서 구했어요. 안 판다는 거 계속 땡깡 펴서.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번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어떤 걸 그려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쭉 뭐지? 저 어디냐? 공군 쪽 일을 하면서 근데 공군 비행기나 파일럿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았었는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것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헬멧이 예전에 파일럿들 헬멧하고 많이 변했어요. 진짜 뭐 요즘 F-35 같은 경우에 헬멧만 뭐한 4억 정도 한다는데 어마어마하죠, 그죠? 헬멧만 4억 한다 하면 헬멧 떨어뜨리고 난리 나는 거네. 지금 쓰고 있는 펜은 일제 펜탈에서 나온 이건 진짜 안 좋아지네. 하여튼 뭐예요. 그래도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이렇게 제 딸아이 생일이라서 이렇게는
주말에는 안 나오고 그냥 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팽자팽자 놀았습니다. 요즘에 팽자팽자 많이 노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락했을 때, 그죠? 구명조끼 비슷한 거예요, 구명조끼. 물에 빠졌을 때, 쫙, 살랐고. 그죠, 구명조끼. 그런 거는 뭐 해군이나 아니면 특수부대 애들도 자주 촬영하고 있고, 해난 구조대라든지 코스트가드들 뭐 이런 그런 애들도 많이 착용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되게 심플해졌어요. 예전에는 더 크고 그랬었는데 점점점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심플해졌어요. 근데 이런 형태들이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럴싸한 것들, 이렇게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평소 자료라든지 공부가 좀돼 있는 편이에요. 이런 형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색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릴 때 그런 구색들을 맞춰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아, 뭘 그리고 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저게 뭐다라고 약간씩 이해를 하면서 보시니까. 단계 그린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건데,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꽃주름은 거의 뭐 이제 그릴 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좀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몇 개를 갖고 그걸 계속 돌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질감이라든지 옷 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약간 어떤 특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파일럿들 복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선은 방염 처리, 이제 방화 처리가 돼 있죠. 그죠?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좀더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강화슈트라는 기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더 강하게 될수록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몸을 쫄릴 수 있는 그런 슈트들이 이제 겉에 착용하거든요. 그런 것들만 약간씩 있지. 나머지는 크게 뭐 이런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손은 작게 그렸어요. 손 작게 그리면 재밌어가지고 크게 그릴 때도 있고 작게 그릴 때도 있는데 오늘은 작게 그려봤어요. 보통 큰 거에 비해서 손을 좀 작게 그리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전기 라이크 바젠. 이 라이크 스몰 핸드 드림 오브 스몰 핸드 군생활할 때 저도 물에 빠졌을 때 있는 이런 우리는 오리라 그랬었거든요. 오리 여기 옆에 푹 잡아 당기면 동그랗게 이런 바나나 같은 거뽁 생기거든요. 바나나 같이
공기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거 뭐지? 우리나라 에어쇼 하는데 거기 갔다 와서 F-35 전시돼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도입되는. 근데 안에 코크피트는 보지 못했지만은 다른 그 뭐냐 인스타나 이런 데 미국 US 에어포스 이런 데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코크피트라든지 그런 것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막 그런 코크피트 모양이 아니라 정말 단순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공군 일을 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 360도, 200억짜리 시뮬레이터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와, 멋지던데요, 진짜로. 공처럼 돼 있어가지고 진짜 공중 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F-16이나 F-15 이런 기종들에 대해서도 타봤었는데요. 안에 정말 많은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와, 이 조종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엄청났었어요. 그런 기계라든지 진짜 그 뭐냐 민항기에 타는 그런 모습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이 안에 코크피트들은 민항기는 정말 많은 버튼, 여기도 많은 버튼이 있지만 F-35나 F-22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의 다 디지털화돼 있어가지고 화면이나 예전처럼 뭐 버튼 누르는 것들도 없어. 거의 뭐 뭐냐 우리 그 뭐라 그러지? 씨, 갑자기 생각난다. 이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많은 버튼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료를 많이 수집하지만 어려운 이런 코크피트. 그래도 어려운 것 같고, 안 그래도 그냥 아무 자료 없이 그래도 그럴 때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 알고 나면 더 짜증나요. 선 쓰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예쁘게 써야 된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 또 닮고 싶은 작가의 선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게 욕심 같았어. 약간은 와, 꼭 저렇게 닮아야 돼. 꼭 저렇게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 전 그때는 깔끔한 선도 써보고 싶었었는데 그게 성격상 좀안 맞더라고. 깔끔해서 못 쓰겠더라고. 얼굴이 깔끔하지 않아서 그런가. 언젠가부터인가 뭐 두들두들 떨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선들 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스, 브루시팬. 예, you know all you guys.
그리고 복식이나 이런 것들, 뭐 전투기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자료, 영상 자료 같은 것도 워낙 많고, 최근에 또 재밌게 봤던 복식 중에 하나는 레드불 그거 하고 해서 승천권 밖에서 자유 프리 다이빙 하는 거 있죠. 그때 입었던 복식 같은 것들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런 특징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많이 능력이 많았다가 써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 뭐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스페이스 박물관 이런 데 같은 데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 진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와, 저런 구조로 돼 있구나. 그럼 우주 비행사들은 잠수사들하고 다르죠, 완전히. 혹시 잖아요. 비슷한 부분도 있나요? 있죠. 비슷한 부분들은 이제 둘다 헬멧을 쓰긴 쓰는데, 이제 그쪽은 헬멧이 크기가 이 비행기 헬멧보다 훨씬 더 커요. 더 크고 무게도 엄청나고, 여기는 또물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압 같은 것들을 견뎌야 되니까, 또 재질도 되게 단단하고, 예전 같은 노쇠 막 이런 것들, 녹도 안 쓰면서 이런 재질들 막 썼지만은,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쪽 애들은 F-35나 지금 그렸던 이런 재질들 같은 게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가볍고, 그리고 워낙 또 많은, 이제 예전 헬멧은 그냥 그 뭐냐, 그냥 머리를 보호하고 사람 뇌를 보호하고 이 정도 썼어. 그런 정도의 용량이었다 그러면 이용도였죠. 요즘은 이 헬멧에서 다 돼요. 사람 초점에 맞춰서 무기도 다 바뀌고, 얘네서 조절해서 눈동자 그런 움직임만으로도 반역을, 적을 포착할 수도 있고, 레이더 모든 무기들도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엄청, 이 헬멧 하나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헬멧 하나에 4억 가까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 헬멧 하나가 떨어뜨려보면 끝이다, 진짜. 잠수 헬멧은 이 어린 헬멧처럼 그렇게 많은 기능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껏해야 통신할 수 있는 거, 그다음 그냥 위에서 잠수했을 때 산소 공급 받는 거, 이 정도 용량이지 거의. 그리고 전투기 뭐냐, 이 전투기 조종하시는 분들이랑 또 헬기 조절하는 사람들 헬멧 모양도 다르고, 복식도 약간 다르죠, 그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왜 갑자기 우주 비행사를 그리고 있습니까? 우주 비행사 조종사를, 아닙니다. 네, 비행기 조종사를 그리고 있습니까? 예전부터 그리고 싶었습니다. 캡틴이에요? 네? 전기쌤 학창시절 때 어느 만화 책을 좋아했습니까? 제가 전기 와카인드 오브 유어 페버리티 더 망가? 코미? 저는 터치라는 만화, 전기세의 터치. 그 다음에 터치, 그, 작가 이름 뭐죠? 아다치 미츠로. 아다치 미추의 펜, 터치, 코믹, 그 다음에 터치. 그 뭐냐, 아키라 좋아했었고요. 아키라.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 그 다음에 도쿄 대학무로, 동경 대학무로. 아, 그 뭐냐, 그 야한마나 잘 그리시는 우리. 네, 손님 생방입니다. 생방. 생방입니다, 생방.
그런 분들 특히 와, 아키라 작가님도 되게 좋아했지만 나중 대학교 때는 와, 그 뭐냐? 오빠인 피플? 동경대 안 물어보이시네. 작가님 거, 와, 진짜 그 대도하는 스토리 전개, 대도하는 스토리가 전개가 아니지. 정말 자유로운 스토리 전개랑 그 펜션 쓰는 게 너무 멋졌어요. 그냥 막 쓰는 것 같았었거든요. 막지 마음대로. 에이씨, 오늘은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서 두두두두두 막 쓰는 선들이 있었어요. 와, 그때 그래, 저런 것들도 멋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하이 스테판 코핀스키. 스테판 코핀스키, 뭐야? 칼 코핀스키의 동생이야? 네. 와, 해피 몇년 전에 뉴 이어. 돌아갑니다. 형님 보고 크리스마스 그림 그만 그리라 그러세요. 막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Thank you, say. Start to Christmas. Drawing. 칼 코핀스키, please stop. 와, 무슨 About Christmas. 그리고 그런 가족적인 그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는 가족 없나?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러잖아. 너는 왜 그런 그림 못 그리냐고. 에? 뭔가 따뜻한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따뜻함 느껴지는 그런 그림 좀 그리라고 했어. 넌 맨날 잔인하고 야한 거 아니면 뭐 대도 하는 거 그리고 안 되겠다. 인정합니다. 칼 때문에 야단 맞았잖아요. 스티븐 콥니스키 is a very good artist. 이렇게 선을 쓸때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주주주 쓰는 편인데 약간 사람하고 자연물하고 인공물하고 좀 변화를 줄 때는 자연물은 좀 딱딱하게 써도 상관없고 자선처럼 깔끔하게 근데 사람은 뭐 옷이나 이런 거 그냥 후들후들한 선으로 써도 그것만으로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별로 그리 구분이 많이 심하진 않죠. 그죠? 잘 못해서 그래요. 지금 25분 됐습니다. 그림 그리고 한 2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작가님 아직도 그리면서 계속 부족함이 느끼시나요? 예,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리면서 잘 작업하면서. 아휴, 그냥 그림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느낄 수가 없겠지. 김, I love you. 남자들은 그런 말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작품을 문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돈 내야죠, 나한테. 예, 타투? Give me money. 그냥 막 돈을 쓰면 안 되지. 아?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그림 그리는 작가가 있나요? 네, 얼마나 많은데요. 김정기. 진짜 멋진 작가님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비하면 좀 많을 것 형님, 짱입니다.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속임수를 잘 쓰는 편이에요, 속임수. 여러분,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잘 숨기는 편이에요, 약점을. 오케이, sorry, we have to go. We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Enjoy just watching and chatting. Oh, 항상 구상하시면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즉흥적인 표현인가요? 즉흥적인가요? 네, 조금 전에 뭐 그릴지도 몰랐습니다. 뭐 그릴까? 뭐 그릴까? 하다가 갑자기 이거 그리시네요. 아까 오늘 그렸던 거에 연장선인 것 같은데, 오늘 문체부 쪽 일을 했었는데, 문화체부 쪽 일을. 그게 이런 비슷한 것들도 나왔고, 그거 그리면서, 아씨, 이건 이렇게 표현해서 훨씬 더 멋졌을 것 같은데, 이라는 아쉬움과. 그런 것들을 생각이 나서 그려보는 겁니다. 기계나 이런 종류들은 진짜 이런 시대 아니면은 이런 기계 엔진에 있는 기계 모습하고 우리 사기통 그냥 엔진 이런 거하고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기계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약간 구조를 잘 모르시더라도 제트 엔진에는 뭐 우리 일반 엔진 행정에는 없는 터빈 칼날 같은 것들, 블레이드가 쫙 많이 박혀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려놓으면 아 이건 제트 엔진이구나 약간. 그 엔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돼요. 저게 제트 엔진 그렸네? 이런 것처럼. 근데 제트 엔진은 실린더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약간 알고 계시면 그릴 때 이거는 제트 엔진을 그렸고 이거는 무슨 엔진을 그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증기기관이라든지 증기 엔진 이런 거라든지 또 그냥 막 되게 큰, 뭐, 다른 기계들, 뭐, 프레스기하고 인쇄기계하고 다르듯이, 그죠? 그런 것들, 차이들. 그러니까, 인쇄기계에는 있을 법한 구조들, 근데 프레스기계에는 없는 것들. 그리고 프레스기계에 있는데 인쇄기계에는 없는 것들. 그런 차이 같은 것들. 관찰해서 알고 계시면은, 진짜 그릴 때, 이렇게만 그러면, 이거 진짜 프레스기나, 인쇄기계라, 인쇄기계 같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볼 기회가 있으면 꼼꼼히 보는 비행기에 백미러 있는 거난 처음 알았어. 예전에 사진에서 보긴 봤지만, 와, 진짜 백미러 있던데, 비행기 타니까. 그죠? 여러분 몰랐죠? 여기 백미러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조종석 양쪽 옆에 이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 착륙이나 아니면 싸울 때도 옆에 뒤쪽에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주차할 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몰랐죠? 네. 나도
나도 저거 영상에서 보거나 그다음에 그런 때 봤긴 봤었거든. 실제 있나 했는데 이번에 공군일 하면서 보니까 와 실제 있었어. 작가님, 네, 입시 미술도 배우셨고요. 또 네, 입시 미술학원 강사도 그랬습니다. 저 입시 미술에 지옥이었어요. 애들 나한테 걸리면 다 죽음이었어요. 거의 영혼 탈탈탈 털리면서. 모작 많이 안 했죠. 네, 모작은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격상. 그리는 것보다 관찰하면서 응용하는 식으로 많이 그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듯이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본걸 그리는 그게 많았어요. 보고 직접 옮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저장했던 걸 다시 순간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재해석해가지고. 재해석하는 거. 네. 그 개인적인 커미션을 받기는 맞지만요, 말미자이님. 말미잘한테는 안 받아요. 에 무슨 어? 바다에 사시는 분이 커미션이에요. 에? 애기 그 아이가 꿈꾼 것을 소재로 그리는 아이 꿈을 소재로 아 아이 꿈 그리고 아이의 이제 희망 이런 거 있네요. 그런 게 소재로 그림을 부탁드리면 얼마나 좋나. 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4 사이즈당 커미션 비용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A4 사이즈 뭐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대 부르시면 그죠. 일반적으로는 공부 응용할에 도저히 기억 안 나요. 그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요. 그림 너무 잘 그리고 싶습니다. 학원에 꼭 다녀야 할까요? 학원 다니면 그죠. 시간은 절약됩니다. 아무래도. 네, 학원 다녀야 됩니다. 폭력적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폭력적인 선생님. 알겠습니까? 진짜 씨.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숨 푹 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며칠 때 계속 듣고 있는 노래가 오열의 강강, 강강이라는 노래. 와이프가 소개해줘서 듣고 있는데 노래가 좋던데요. 틀어줄 수가 없다. 틀었다가는 그죠? 바로 띵용. 예스 노 레퍼런스 노 레퍼런스 포토 오케이 오케이 아이 쇼유 김정기 작가는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증명했습니다. 노 레퍼런스. 머릿속에 있지. 어디? 머릿속에 브레인 서바이벌. Yes, 노 레퍼런스. 의심하지 마세요. 힘들어져. 그냥 속으로 자료 참고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낫지.
나중에 작가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니저님, 3학년이라는 딸아이가 그림과 표시는 꿈꾸고 있는데 오늘 날 이제 선생님 동영상으로 무한히 계속 보고 있기에 오늘 조금만 있으면 되고 싶어요. 진짜 뭐 만화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 이때 이제 그거 보고 감동받았으면 미술했는데 시각 디자인과 나왔는데 작가님 그러신 분이 만화가 지원했어야 됐다. 뭐 거기서 또그 분야에 있으니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와 비행기네요. 너 비행기 그린지 뭐 이랬지. 영화 스네치 보셨나요? 예, 스네치 봤으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 전기 라이크 어디 와, 거기서 나, 스네치? 예. 스니치는 언제 때 영화야? 걔 누구냐? 마돈나와 결혼했던 영화 감독, 가이리치 감독 거. 스니치 그 예. 옛날 영화예요? 좀 됐죠. 많이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브래드 피트의 그 집시 역할. 집시, 복싱, 맨손 복싱. 안녕하세요. 나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이 그리스. 우리 주택 최강으로 많이 보네요. 440명. 우와. 와, 진짜 연말에 갈데 없나 보네. 구리구리하다, 정말. Thank you so many people.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이거 그리는지 알죠? 여기가 그리기 아니요. 싫으니까. 동물 자유율이면 대박 빡치게 공부해야 할까요? 예, 동물 잘 그리려면 우선은 제가 동물 진짜 잘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동물 잘 그리려면 사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동물 잘 그릴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제 경험이에요. 이제 못 드리고 뭐 예, 거의 똑같아 사람하고. 그러니까 동물 진짜 잘 그리면은 사람도 잘 그릴 수 있게 되고 진짜 뭐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헨타이? 변태 아니야? 변태란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의 특징만 살린다면 Stop talking about the pet. It's okay. Enjoy your chat. 김이즈 원 오브 마이 페브릿 헨타이 아티스트. 땡큐. 아이피 추적합시다. 없애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베이비. 진짜 잘 그리네요. 해골. Come on. 그래서 따뜻한 겨울 보내러 오세요. Best hentai artist ever. 네, 한 번씩 그뭐 이런 방송 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니까요. 갈 때도 좋고. 우리 뭐 연말에 불러주는 데도 네. 없고. 내 우리 젊은 꿈으로 돌아갔나. Happy New Year, Kim. 예, thank you. You happy new year. 하늘에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제가 힘을 쓰는 거예요. 예, 맞죠. 네.
생기. 헤이트 조조. 조조? 조조가 뭐지? 조조의 김원모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야, 조조? 조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상한 인체 이런 거 정말 이게 보다가 눈 돌아갈 뻔했어. 근데 계속 보고 나니까요. 그거 중독되던데. 그 그림체. 그래서 맞아.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해야 보니까 멋졌어요. 뒤돌아서 생각해. 와. 아, 오케이. 그 연필 스케치를 나눠 생각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생각해 본 적은 이걸 연필 스케치 안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하다가 우연찮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시범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스케치하고 색깔 칠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많이 걸리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냥 한번 해볼까 했는데 됐었죠. 생기 노 스케치 펜슬 노 펜슬 스케치 because no time. 티칭 노 타임. Just drawing. 다이렉트 컬러. 컬러링. 우선 진짜 그때 컬러가 먼저였네 따지고 보니까. 그죠? 네. 그다음 우선은 그때 연필 이게 바로 그린 다이렉트의 원조는 컬러가 먼저였어. 컬러를 한 다음에 컬러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바로 수채화 해보니까. 그럼 연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옷주름요 사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옷주름은 저번에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우선은 너무 많이 그려놓으려고 그런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우선 그려요. 필요한 것만 많이 그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옷주름을 그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중력에 의한 거, 운동감에 의한 거, 두께에 의한 것들, 그리고 움직임에 관한 것,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주름들.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주름들로 갖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 주름을 그릴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이 그린 것보다 사실은 딱 운동감 있겠다. 머리카락도 보면 큰 가르마 있는 부분하고 크게 나누듯이 큰 주름들, 작은 주름은 너무 적게 그리고 그런 큰 주름 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조금 기억에 뒀다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좀 써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렇게 써먹고 네. 여기 저기 또 뒤집어 갔으면 또 되고 그죠? 와, 한 40분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그리고 제가 비행기 그리는 데서 가장 재밌어 하는 부분이 바퀴 그림이에요. 바퀴 그림. 바퀴? 예, 바퀴. 바퀴 그림은 왜 재미가 저 예전에 그 뭐냐 그 미국 갔을 때 그 무슨 항공모함 그때 미드웨이인가? 미드웨이 맞아 미드웨이 거기 올라갔을 때 와 나 이 부분 정말 재밌게 봤어. 샌디에고였나? 네 샌디에고. 샌디에고 저기 자 오빠 해피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형태라는 걸 대강 괜찮습니까? 안 필요하니까. 너무 필요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눈물이 생각 눈물 같은 거 필요해요? 눈물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와 미치겠어요. 그 작업을 근데 알고 보니까 눈물 흘린 이유가 있었어요. 개 이름 때문이었어요. 그림도 개 이름 따서 이게 개 이름이 눈에 들어가서 막 아프고 눈물 나고 막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깊게 기림이 문제구나. 즉흥적으로 코스를 예측하지 않게 잘 맞추시네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릴 때 보면은 썼던 선 다음 선에 다음 선 거를 맞추고 다음 걸 다음 걸 맞춰. 그러니까 거의 틀릴 일은 많이 없어요. 어색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돌아갔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요거 끌 때 요 선을 보면서 끄는 거예요. 전체 라인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모양들, 그러니까 처음에 껐던 모양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중심선을 꺾지 않았지만 언제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쫙 모여지는 중심선들, 그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의 틀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 여러 주변 여러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 편이에요. 네, 고병원씨께서 정신 체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병원씨? 네, 감사합니다. 나 아시는 분 아니야? 맞습니다. 구병모? 그건 구병모다. 내수 들으신 팬입니다. Thank you, cute sketch. 김정기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김정기, you great. Thank you. 혹시 오타가 한번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기분이 빨고 좀 줘도 되잖아. 하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뭐가 유명하지? 호주가 아니죠, 거기.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오스트리아는? 아, 진짜 시간이 좀 많았다. 어떻게 자료도 안 보고 그러시는 게 감탄합니다. 여러분. 진짜 뉴스만 많이 봐도요. 이거 전투기 그럴 수 있어요. 뉴스만 잘 봐도. 맨날 뭐 예전에는 골프전 때 뉴스만 봐도 맨날 하루에 몇 번씩 나오는 게 전투기였는데.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진짜예요, 여러분. 와, 진짜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뉴스만 봐도. 뉴스만 봐도 그러면 뭐. 다 잘 그릴 수 있겠네요. 뉴스 그러니까 뉴스 있고, 뉴스만 사고도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은요 다 잘 그릴 수 있다니까요. 진짜 뉴스만 잘 보면은 진짜 여러분 말 쓰지 맙시다. 진짜다니까 여러분. 뭘 모르네. 근데 저는 지오그래픽만 보면 모든 동물이 다.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많이 봤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진짜. 정말 믿으라니까. 여러분, from Greece. 오, snowing? 작가님, 그러면. 옛날에 그릴 때 수업 시간에 이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잖아요. 예. 주제 나쁜지 좀. 그 주제가 여고생일 때 여고생만 그리시다. 여고생 어떻게 관찰하셨나요? 저 남녀공학이었어요. 아, 네, 남녀공학이었답니다. 저 남녀공학이었습니까? 완전 천혜의 조건이죠. 멋졌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하나 그리겠으면 자료 수십 개 찾죠. 그리고 그것도 보고 그림 또 형태 안 맞고 그러죠.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뉴스만 보고 있어요. 안 그린다. 뉴스만 잘 보고 있어도요. 진짜 잘 그릴 수 있어요. 자 포커스 이제 저기 포커스 좀 할게요. 누군 그리는 부분 그게 계속 그릴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약간 틀렸죠. 그러면은 생각하게 아 그래 여기 이걸 그려야지. 그러면 자 바꾸도록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못하겠지. Thank you, please. Clear. 아, 이러고 김정오. 김정은. 우리 정은쟁이 크리스마스 날 연말에 선물 준다 그랬는데. 뭘 주려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 정은쟁이. 아 여러분 이 보세요. 눈에 눈물 나죠. 이게 개 이름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전문가니까요, 김정수님. 끊임없이 뭐 그렇죠. 다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다 그리고 카타르시스. 카타르티트. 땡큐 코널. 예스 펜털 사인 그루시 펜. 하늘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왜 하늘이라고 와, 맞네. 뚜껑 내리 있었네. 생각해요? 네, 뚜껑이 하늘이면 어떻게 된줄 알죠, 여러분? 칼 코핀스키 이즈 올소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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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와, 이거 500명. 그럼 이 그림 벽면 붙여 줍시다, 이거. 와. 여러분 다 농담인 거 제가 직매 당첨됐습니다. 알죠? 예, 당첨, 연지센 당첨됐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깝네. 제 사물 안에 넣어놔야겠다. 근데 옷주름 같은 경우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그다음에 재봉선 라인이죠. 이런 재봉선 라인들, 이런 재봉선 라인들, 이런 것들 잘 보십니다. 그리고 등 같은 거 그릴 때등 펴놨을 때이 견갑골 라인들 있죠, 견갑골 라인들,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여기는 모르겠지. 김정민, 뭐 김정기. 그죠. 작가님 멋 있을 때 그림 저도 많이 보고 싶은데 진짜 그럴 때 그림은 없고요. 제 한번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때 작품은 몇점 남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추측해 볼때 어릴 때 그림을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충격 뭘까 그래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엄청나게 잘 그렸다라는. 왜 여러분 충격 뭘까? 저 펜은 구하기 힘들죠. 이거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데요. 미주 지역에서는 일본에서도 구하기 힘들어요. 일본에서도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펜텔사에서 직접 받는 거기 때문에 스폰방이면 거기 때문에. 네, 저쪽에 있습니다. 또 우르르 있습니다. 네. 이거죠. 네. 사인 펜을 가지고. 네. 오케이, 이 참고 보여주겠습니다. 오케이, you guys, this pen. 사인펜 마이크로 브러쉬. 네. 예,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근데 제가 펜트에서 받은 것 중에 이 펜이 참 좋아요. 왜? 이번에 펜테 갔을 때 받아온 건데요. 똑같은 건데요. 네, 똑같은 건데 이 펜이 참 좋더라고요. 이 펜이
하필 하드에 되게 딱딱하게 돼 있어. 되게 딱딱하게 돼 있는데 근데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은 It'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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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Very very good. Very. So. 되게 딱딱하고요. 하드? 네. 소프트가 아니라 딱 그 플라스틱 촉에 플라스틱 촉 아니 촉성 딱딱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적의 편일 거예요. 이거 정말 느낌 좋아요. 저기서 요즘에 이 펜으로 낙성 많이 해요. 이름이 적혀나요? 네,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수상인데요? 예, 수상이에요. 그게 좀 약간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런 걸 무마시킬 정도로 정말 펜 좋습니다. 펜텔로 원래 탁 그냥 이렇게 팔 같은 보통 이렇게 펴나겠지 볼록 그죠? 그러거나 그냥 말하는 게 펴나면 펴면 상관없어. 먹는데 배고프네. 뭐 먹는데 지금 배고프네. 유니크랩 배고프네요. 예? 유니크랩 배고파. 나 유니크랩 이름 그랩 그 영화 보고 퍼펙트 랩으로 바꾸고 싶은데 무슨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 그거 뭐냐 오열? 오열의 강강. 갑자기 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스승을 그리고 싶었던 거군요. 아닙니다. 팬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팬을 시켜볼까? 손 그릴 때도 우리 손 이렇게 그림 그렇게 그리지 마시고 손 그릴 때 자 있으면은 우리 물갈퀴 라인 알죠? 물갈퀴 라인. Yes, sir. 그죠? 이 물갈퀴 라인을 표현만 잘 돼도 이 새끼 봐라 손 좀 그리네라는 소리 들어. 손 몇 개? 그죠? 이렇게 물갈퀴 라인.
있어. 이 편이 좋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네. 그죠? 느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굵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얇은 선부터 그래서 되게 두꺼운 선, 옆으로 약간 누워서 쓰면 두껍게 나와요. 누워서. 근데 세워서 쓰면 되게 얇은 선도 나와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좋은 상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15달러 내시면은 평소 때 가격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비싸게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는 지금 색깔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아, 아직 한국에는 안 들어와 있고, 미국에는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렇지. 예, 예, 예. 오케이. 자, 그러면 I agree with you. 에리아 51에 김성기가 가가지고 에리아 51? 니들한테 힌트를 좀 주세요. 딱 그렇다고 나는데 에리아 51 예. 근처 가봤었네. 예전에 라스베가스 갈 때 예. 에리아 50은? 50은? 혹시 손떨림 있으세요? 아니요, 손떨림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뭐 없습니다. 네, 분위기상 약간 주는 편인데 머리 같은 경우 현재 손떨림 없습니다. 지금 이런 선을 쓸 때도 이쪽 선, 이쪽 선 다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딱 돌아가는 선들, 그죠? 그래서 언제나 그리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변 모든 것들을 계속 보면서 생각 없이 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시간 정도 그린 것 같습니다. 섬세하게 그리는 모습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거 별로 그런 사람 그렇게 별로 섬세하진 않아요. 그냥 뜯어보면 단순합니다. 연습을 꽤 했는데도 그림이 경직되거나 뭐 좀 딱딱한 느낌의 그림만 그려지는 건 그림이 전에 뭘 그려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우선 진짜 약간 경직된다는 거는 우선은 내가 잘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먼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전에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리면서 이 그림을 망치면 어떠나 겁과 조바심 그런 것들 긴장하게 되죠, 그죠? 운동도 가장 잘할 때 보면은 연습할 때 보면 가장 잘해요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연습하듯이 그냥 쭉쭉 그런데 이제 이게 막상 이제 들어가다 본진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것 같아. 근데 이분도 자기가 진단된 것도 좀 맞을 거예요. 뭐 먹을지 모르고 그냥 시작해버리면 그러면서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다음에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머릿속에 있는 거 자연스럽게 그려져야 되는데 막 형식적으로 그런 그리하는 것 똑같이 경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선은 내가 뭘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우선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가장 좋고요. 딱 인지한 다음에. 그죠? 그거, 그러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이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되는데, 경직되게 안 그리려면은, 좀 편하게 그려야 돼. 진짜 편하게. 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편한, 내 집에서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런 편안함을 그리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마음이나 상태를 갖기가 되게 의외로 되게 힘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이런 남 앞에서 많이 그렸던 환경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는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데서 그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포감이라든지 중압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그림에 대해서 에이씨만 망치면 내일 또잘 그리면 되겠지라는 약간 헬렐레 정신이 있습니다. 헬렐레. 그 뭐냐, 당연히 잘 그리겠다는 생각은 저도 언제나 하면서 하는데, 에이씨 망치면 어때라는 생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잘 그리지라는 생각. 그런 그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안 가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잘 그린다고 공급량 또 많이 나오는 거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잘 그렸으면 여자친구를 많이 하고 여자친구 못 사귀고. 그럼 내 앞에 이게 콧이 앞부분에 자 그리지는 않지만은 자 우리 봅시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이런 거 조립할 때안 해봤을 때 예전에 팬텀기나 F14 조립할 때위 안에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레이더 이 안에는 솔직히 많이 텅 비어 있어요. 여기 이쪽은 레이더가 장착돼 얘기다. 있어요. 네 레이더. 그때 했던 걸 기억해서. 좋아하는 뭐 전투기종 있나요? 예, 저는 F-18 호넷 좋아해요. 지금도 호넷이에요. 이거 F-18 호넷.
분명히 또 앞부분이 오는 건 저희가 볼까요, 우리? 페이퍼 is too small. 페이퍼 종이가 좀 작다고. 대형은 그렇지만 김정기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입성 프린트죠. 네, 아, 프린트 한 대로 못 이기죠. 프린트 한 대로 이길 수가 없다. 전투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레이더가 들어 있다는 거 알아요. 뉴스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예. 폭발되는 비행기 보면 레이더 부지지지 뜨개져 나가라고 있어. 그럼 무조건 비행기, 특히 전투기 앞에는 언제나 이 앞에 비행기 앞에 특히 이거 뭐냐? 랜딩 기어 앞에는 언제나 불이 램프가 달려 있죠. 이 램프가 랜딩기가 켜쳐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경락구에서 볼 수 있는 관제탑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노 레퍼런스 포크. 왜 안 믿지? 네, F18 보내시라고 그러네요. 와, F18이에요. 예, 네, F18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F16 같은 경우 밑에 이게 달려 있겠죠. 공기우비크와. 그런데 F18은 이쪽에 달려 있죠. 이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 F50, TF50은 이거보다 좀 작은 공기우비크. 그 양쪽에 쌍날 뒤쪽에 두 개죠. 쫙 엔진 두 개, 쥐시 쥐시. 그래서 이쪽 또 뒤에 수직 날개도 두 개. 쫙.
멋진 말이 좋네요. 손이 생각하네요. 네, 손이 생각하네요. 네, 손이 생각하고 손이 그리네요. 머리까지 갈 필요도 없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훈님, 김태훈님 감사합니다. 예. 김태훈님 감사합니다. 본인 계좌에서 5만 원 빨리 나갔어요. 네이처 큐티 스케치 주근주근에 있는 토끼는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왜 토끼 그린지 알죠, 여러분? 네. 그리기 싫은 데가 있으면 그립니다. 화질은 정상에 잘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쫙 보십시오. 안 보이는 부분을 쫙 스케치하면서 쭉 짧아야 됩니다. Yeah, left wing, finally. He drew the drawing left wing. 아, 다 그렸네요. 사이드와인드 미사일. 사이드와인드 미사일 얼마인지 알아요? 하나당 2억 정도에 2억. 미사일 한방가 아? 네, 우습게 네? 미사일 한방 쏘면 2억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 렌즈 같은 거 달려있는 미사일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당 3억, 4억
좀더 순환 길이가 긴 것들은 7억까지 가는 거 봤어요. 제가 이번에 공군 일하러 갔을 때 브리핑 받았었거든요. 무기차 보고 가지고. 와, 진짜 전 돈없으면 전쟁 못 하겠던데. 이 기관포 하나가 총알이 5,000원이었어요. 5,000원인가 5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와, 되게 싸다 그랬거든. 근데 1초에 1분에 1,500발인가 발사한대요. 풀로 땡기면 1분에 한 1,500발 쏜대요. 그러니까 와. Very expensive. 진짜 비싸던데. 예, yeah, thank you. 다큐멘터리 봤을 때, 와, 걸프전 때, 요즘은 이게 미사일을 밑에서 들어올려서 탁 장착하잖아요. 이게 요즘 좋은 기계가 나와서 칙칙칙하면 진짜 뒤. 근데 한참 할때 여러 사람들이 한참 출격할 때 보면 이게 여러 군데 쓰고 있으면 이게 기계가 모자라잖아요. 사람이 둘이서 팔차가 있기던데 그냥 둘이 끼어가지고 같이 쫙 들어올리던데. 와, 안 떨어뜨리게. 이거 하다가 떨어뜨려 발등 깨지고 폭탄 터지고 그죠? 터지지 않겠지? 다 이런 자료는 뉴스에서 제가 다 보고, 네, 뉴스만 보면 다 그릴 뉴스만 수 보면 있습니다.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이제 걸프전 때 얼마나 잘 봤는데. 자, 그릴 때도 옆에 주변 것들 계속 보면서 알겠습니까? Yes, sir. 돌아가는 면들 계속 보고. 그렇게 뽑서 책은 언젠가는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살 거예요, 나오면? 안살 거잖아요. 네. Is he rich? Yeah. 전기 is very, very rich. 그림 그리면서 돈 때문에 그랬던 적 많다. 예, yeah, just 84 미니 18 트위치 벌써 예약 구매하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 오케이. 역시 100만 원 바로 있죠. 첫 번째 사람한테 싸게 해주는 거 알죠? 와. 네, 백만. 10년 후에 나오지. 예스, 전기 저리지. 열심히 살았으면은 베리 베리 리치. 돈벌 때도 됐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홍승우 씨가 사랑합니다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좀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 저씨 가보면은 다른 작가들 여자들 가득 있는데 저는 가면 남자들만 있어요. 씨, 실망스럽다. 마이크로 브로시팬 예, 마이크로 보십시오. 펜탈 저도 여자한테 인기 있는 만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다음 팬미팅 때 남자분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 JP 사이드쇼 팀의 JP 영어로 JP 쌍시오. 나그 사이드쇼에서 하나 받았는데 이번에
JP. I received this. Thank you. Catwoman. Naked girl, 네. 이건 여기 있죠, Naked girl. 벌써 나오죠? 안 된다. 아, 유튜브 바로. 유튜브. 맞죠, Naked girl 여러분. 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책에 점점 시가. 맞죠, 그리스 Naked. 다음 강의 영상 또 금방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석하님, 헤어는 패션이신가요? Yes. Yes, sir. 멋지지 않나요? Yeah. 솔직히 저번에 누가 막 그랬는데 뭐 그림 실력을 얻고 머리카락을 잃었다 그러는데 저 탈모 아니에요. 저 그냥 머리카락 잘 나는데 그냥 내가 짧게 자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어울리는 스타일이 없어가지고. 예, 나도 뭐, 예. 선생, Have you ever been in Italy? 이태리 대 최근에 두고 가네 이태리에 갔다 왔는데 어디가 이태리 좋았습니까? 와, 다 좋았어요. 저 와, 이태리 근데 인정하는데 이태리가 짱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와, 이태리 짱. 이태리 짱. 와, 진짜 내가 성당도 여러 나라 성당 가봤는데 이태리 성당이 정말 미쳤던데 미쳤어. 정지 라이크 이태리. Hi, Spain. Spain. Wow, Spain is just Barcelona. The Messi will win the World Cup. Yes, it will. Thanks, Kim Jung-gi, for the stream. Yeah, you're welcome. Thank you for watching, you guys. Very, ver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Parasite. 사이트 내가 그거야? 선생님, have you seen the Korean movie Parasite? 아, Parasite, 기생충. 와. Yes. 기생충 good. 근데 기생충 작업했었잖아. Yes. 정기맵 준호봉. 예, 준호봉 보로봉봉봉. 송강호. 예, 송강호 봉준호. 예. 저기 네. 네. 사진도 한번 보여줘야 되네. 시골이겠네. 그리고 만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저기 세미 터치를 추천하겠습니다. 터치. 아다치 미츠루의 터치. 엔 아키라. 진짜 터치. 야, 선생님. 예. 선생님, 선생님보다는 선생님. 예. 그쵸. 선생님 같은 선생님. 선생님이라 그래야죠. 어, 그죠. 네. 선생님. 김씨. 네, 그냥. 미스터 김.
김자지. 김자진의 누구입니까? 예. Yes, next year we will go to Barcelona, 메시 보러 갈 겁니다. 메시. 스페인. 리오넬 메시. 선생님, 인터뷰 봤는데요. 진짜 그림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글이 찍는 건가요? 그래지. 예, 그려놓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지금처럼 막 그리면서 만들 수도 있고. 일단 머리는 먼저 빨리 만들고 손은 막 따라가야죠. 근데 진짜 머릿속에 큰 이미지가 뭐 떠오를 때도 있나요? 네. 네. 그 그냥 뭐 종이에 옮기는 뿐이고. 예, 그건 옮기는 거예요. 진짜 쉬워요, 그거는. My friends, Happy New Year. Who are you? Who? Come on. 우리의 운동쟁이. 인상. 우리 와, 상체 하체 한번 한번 보여 봐라. 보여봐라. 한번 보여줘 봐라. 응? 임쉐이마. 응? 우리 학원의 로리 콜먼. Thank you. 해피 뉴 이어 전기팬 프렌드 콜링 샘 이즈 오케이 천재만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뭐 천재라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또 찾아내야죠. 많이 그래야 돼요. Thanks for this New Year gift. 예. Thank you guys. 네, 제가 내년부터는 진짜 이 방송 좀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꼭 알겠습니까, 김씨? 예, 네, 많이 할수 있도록 한다, 내가. 다 먹어버립시다. 쌀 빅팬 프롬 인디아 땡큐 인디아, 감마 와, 우리 인디아 친구들 많이 만났었는데, 그죠? 우리 원래 인도 친구들 그림 열나 잘 그래요. 와, 깜놀했습니다. We have met some India artists. They are very, very, very strawberry. 땡큐 지지 예, 프롬 베트남, 비엔남 위 러브 센세이 Why you don't draw sexy girl? Great drawings as other 망가 카드 러브 프롬 프랑스 프랑스, 와. 주템 네, 인디아, 프랑스 뭐다 좋아해 주고 있습니다. 네, 땡큐. 놓치다 금방 밑에 금방 그리는 거야.
거침없이. 선생님, 예. 그림을 그냥 많이 그리면 알아서 잘 그리지나요? 예. 네, 뭐 안 그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조금이라도. 예. 근데 막 그리면 안 좋습니다. 생각하면서 그려야죠. 네, 수성기. 수성기랑 그려야죠. 디지털로도 자주 그리시나요? 아니요, 디지털 컴퓨터 앞에서 못 그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인상 PCI. 로프람 멕시코. 루마니아. 와우. 안녕하세요. 예, Chinese years of red. 예, 마이크로 브러시 펜. 펜탈 마이크로 브러시 펜. 스프롬 아프가니스탄, 우리라 앤 이태리 마이리지아. 와, 와. 진짜 다국적군이네요 우리. 네. 와, 진짜 멋집니다. 진짜 멋지네. 리스펙. 오늘은 개인 작업실인가요? Yes, sir. Yes. 전기 라이크 팀 이노우에 다케이코. 노 코멘트. 작가님, 성인 그림을 정말 리얼하게 그리시던데 yeah. 성인용 영상물에서 많이 영감을 얻으시나요? 예! 예썰! 예썰!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트 엔진이랑 이런 터빈 그죠 이런 블레이드 날이 있어가지고 일반 그냥 우리 엔진 그릴 때랑 좀 다른 거죠. 그게 끈질 연습하기 좋은가 보군요. 성인물을 그리는 게. 예. 저 그리고 인체 성인물을 보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우리가 일반 남자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다가 무엇인가 보고 있으면은 씨발 등 근육이 저렇게 움직이네. 이제 그렇게 보고 앉아 있어요. 저렇게 할 때 골반이 저렇게 꺾일 수도 있구나. 아니면은 골반이나 다리의 연결 부분에서 저런 느낌으로 되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다른 사물들은요? 예, 다른 사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봤어요. 다른 사물들 연습은 뭐 예를 들어 헬리콥터나 그러니까 평소 때 자료를 많이 보는 편이고 많이 보고 또 이제 평소 때 많이 봐놓는 편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영상도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서
예전엔 사진으로만 느낄 수,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요즘에 뭐 그런 현장과 동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자료 수집에는 엄청 더 좋아졌고. 예, 메커닉에 대해 좀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전기도 하는 것도 집에 있어. 맨날 전기 나가게 하고. 똥손이에요. 똥손. 계속 언제나 봤던 눈높이 라인들을 계속 지키고 있는 편이에요. 그죠? 이렇게 뭐 그냥 그리는 것 같지만은. 화장실도 한번 안 갔네요. 그래도 한 시간 정도 마이스터로 스킬 저도 같이 그림 그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카메라는 누가 잡나요? 카메라 잡고 있습니다. 콘서트 할때 예를 들어 나무를 보면 그냥 나무다 하고 마는데 콘서트라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자, 나무 보면은 나무도 보면은 여러 모양대로 자라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죠? 어떤 애들은 소나무 같은 거 보세요. 소나무 가지 뻗는 부분들. 그리고 소나무도 종류가 있잖아요. 금강송 같은 거 일직선 올라가지고 어떤 거는 막 옆으로 막 찌꺼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많이 한번 잘 보세요. 그 가지가 처지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림의 소질점은 김승우 작가님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는 저기다 찍어놓고요. 계속 눈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손에 땀은 없으신 편인가요? 예, 네. 그렇게 땀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쵸, 그거 되게 스트레스죠. 이거 다 종이 누래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똑같습니다. 행위를 안 하는 거죠. 그 어떤 보조되는 행위를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디스탄 마이너 그룹 PM. 19 고래요. 이 펜의 또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눌렀을 때 눌렀을 때 이게 촥 자국이 좀 남아요. 플라스틱으로. 되게 얇은. 자국이 없구나. 예. 오늘 미지 마세요. 이거 좀 김정기 작가님 손으로 안 비비면 안 되겠습니까? 편집. 예. 손으로 비벼 놓잖아요. 나중에 여름에 되면 냄새 나요. 썩은데. 에? 물음표? 2020년에 진짜 바보야 이씨 진짜 병신 같은 2020. 하여튼 무식한 건 어디가 티난다니까. 바보가? 진짜. 아우. 아우. 여러분. 다. 여러분 봤죠? 병신 같은 거. 아유. 그림을 실수가 봤죠? 와. 술자 써 있어. 바보가? 아, 이제 바본가 보다. 왜 이렇게 스친 지구가 사라지는 모습이네요.
애들 많이 했거든. 아, 저 엄마 잘 됐어도 그죠? 우리 화이트로 줘줍시다. 아, 씨. 아, 씨. 똑같이네. 오케이, 깜짝 깠네. 첫 번째 실수는 2019년 12월 30일. 올해 첫 번째 실수는 2019년 12월 30일이었다. 처음. 야, 어떻게 저런 걸 실수할 수 있지? 인상아, 우리 닭 시켜 먹을까?
이게 닭 시켜 먹을까? 오늘 뭐 그런 거 먹었나? 닭고기를 했나? 치킨이야? 닭고기 어 아, 주문해요? 치킨 어때? 그렇지 저희 누구 있는 거? 어 닭고기를 안 먹을 거 없어 누구 이렇게 됐을까? 해피 뉴 이어. 재밌었거든 실수. 아 그런 거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지영아 너무 깜짝 놀랐지. 하나 지켜봤지. 나도 뭐 하나. 내가 그, 없었으면 계속 그 계속 쭉 안 됐을 거 아니야. 2020쯤 해야 되는데. 2002 지금. 지금 타임머신 와 쌤이 그 듣는 순간 아 2002년으로 돌아가 전 세계로 상 웃고 있는데요. 뭐, 그 채팅하면서. 야 이 새끼 봐라. 야. 여자랑 채팅하는 저 새끼라고. 와, 너 여자 맞는데 지금 관계 풀렸으면 좋겠네. 어? 실내 화장실이 있지. 왜? 누가 요즘 실내 스타일? 진짜 이거 진짜 계속 피고 있대 진짜. 카메라 본다. 뭐 두 시간도 꼼짝 못 하는 게 그렇죠. 와. 진짜 대표님. 대표님 실시간 수치화 그림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어. 자 여러분. 저희 작가님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인도 하나 해줄게요. 우리 마지막 네, 불은야 모두 다 비행기 태워서 날려보내라. 꿈을 싹 날아가자니 꿈보다 해몽이 좋군. 그리고 인사해야죠.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보고 태는 쥐의 해입니다. 알죠? 쥐처럼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한 2시간 했나? 네. 한 2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600명 정도. 예, 600명 정도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아까 그림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시간 날 때마다 많이 할게요. 그리고 뭐 좀 더 이런 즉흥적인 내용들 말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중에 어떻게 해야 그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씩 팁도 드리면서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뭐 재미난 것들도 많이 드리고 성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죠? 재밌게 좀 더 그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어떻게 그려지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그려지는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도 좀 다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피 뉴 이어라고요. 예, 해피 뉴 이어. 넥스트 이어. 예, 해피 뉴 이어. 그리고 next year. 남은 기간 뭐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제 잘 정리하시고 또 돌아오는 새해에는 좀 더 재밌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도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네, 그럼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